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이콥 트렘블레이라는 아역 배우인데 2006년생이더라고요. 천재 아역 배우라고 불리는 그 제이콥 트렘블레이인데요. 원더 이전에 룸이라는 작품으로 룸. 룸을 했었고요.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 룸에서 데뷔와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첫 영화로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죠. 그 룸과 원더 정말 그 아역 배우로서는 연기하기 힘든 작품들로 주목받았습니다. 감독님인데 작가들하고 어떤 소통을 할까요? 이 작품은 말이야. 되게 어른스러운 대화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. 사실 이런 아이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게 아이 소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고통스러운 내면, 그 고통의 영역들을 또 표현해내는 두 가지의 시선이 다 있어야 됐기 때문에 보통 감독들이 이제 동물 연기, 아이 연기 이런 거 굉장히 기피하는 도박스러운 선택인데 연출력도 사실 굉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력이 좋은 게 아닌가. 그러니까요. 27번 안면 수술한 분장. 저 특수 분장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. 굉장하죠, 분장이. 그래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분장상에 노미네이트를 했었고 아렌 티튼이라고 판에미로 같이 굉장한 작품의 분장을 담당했던 분이 하셨어요.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이라는 어기의 비주얼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려고 광대뼈도 축소되고 귀도 좀 작아졌고 그러니까. 눈이 처졌잖아요. 요 병명이 있는 거죠.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이 우리 이 광대뼈 그다음에 이 눈을 둘러싸인 이 뼈가 안 붙는 거예요. 뼈가 붙질 않아. 그 함몰되고 막 이러는 건가?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분리가 다 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. 아까 거기서 의사가 너무 놀란. 아이를 받고 너무 놀란.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뼈라는 건 자라니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수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계속 붙게끔 하고 다시 떼서 또 붙이고. 부모가 트레처 콜린스가 있으면 자식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50%예요. 그렇기 때문에 누나 비아가 또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In another world, I'd look like him.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애가 걸렸다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. 응? 그래서 누나가 갖고 있는 어떤 압박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, 사실. 그렇겠다.